유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삼겹살 김치말이, 삼겹살 찜 김치말이, 삼겹살 김치말이 찜. 어쨌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레시피 너무 쉬워서 다들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. 이거 방금 꺼가지고 나는 김 팔팔 나는 게 디폴트인가?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미쳤어, 너무 맛있다. 방금 입천장 낸 것 같아. 음료는 물인데 얼음을 띄우거나 탄산수를 먹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제가 얼음을 먹을 수 있는 상태도 탄산수를 먹을 수 있는 목도 아닙니다. 나으면. 와, 일단 김치 자체가 되게 맛있고, 제가 좀 간이 센 김치 썼거든요? 간이 센 김치에다가 삼겹살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 기름기 쫙 넣고 사골육수를 넣었잖아요. 그래서 그 깊은 맛, 뭐라 해야 되지? 진짜로 막 식당에서 사먹는 찜이 부럽지 않아. 와. 따로 고추장, 고춧가루 이런 거 안 넣으셔도 돼요. 대신 마늘은 넣어야 됩니다. 와, 진짜 근데 진짜 짱인데 진짜 안 식는다.
아. 진짜 맛있다. 네. 이렇게 크게 마시면 못 먹습니다. 이건 안 돼. 마지막. 잘 먹었습니다. 일단 와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게 먹었고 김치랑 고기랑 조금 더 작게 잘라서 한입 사이즈로 말아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있었는데 먹기 좀 힘들었어. 이게 소스가 좀 더 자작하게 남게 하실 거면 육수를 조금 더 많이 붓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.